안녕하세요. 사보 4월호 오디오북 낭독자로 참여하게 된 수요관리처 수요운영부 박다정입니다. 우리 회사 사우분들이 참여한 다양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월간 플레이스 구한말 풍경 속을 걷다 인천 그리고 인천본부 전력관리처 글 장은경 인천의 항구는 변화의 관문이었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신문물이 쏟아져 들어오던 근대 시기 가장 먼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였던 인천은 어느 도시보다 개화가 빨랐기에 최초라는 수식어를 단 많은 것들이 존재했다. 근대 개항 시기의 풍경을 재현한 인천시 중구 개항장 거리는 빛바랜 시간을 건너온 오랜 역사가 켜켜이 쌓여있다. 청일 조개지에서 재물포 구락부까지 군산 근대거리, 강경 근대거리와 함께 100년 전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공간으로 꼽히는 인천 개항장 거리. 새로운 문물이 쏟아져 들어오던 19세기 후반 각국이 인천의 조개지를 만들고 수탈의 경쟁을 벌였던 우리에겐 아픈 역사의 공간이다. 차이나타운과 개항장 사이 청일 조개지 계단에서 근대로의 여행을 시작해보자. 일대를 굽어보는 거대한 공자상에서부터 출발하는 계단은 청과 일본의 조개지를 가르는 경계였다. 이 계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라는 자유공원과 이어진다. 1888년 영국, 러시아, 청, 일본 등 각국 외교관이 공동으로 서명해 건립한 이곳은 각국공원, 만국공원이라 불리다 1950년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해 자유공원이라 이름했다고 한다. 공원 바로 아래에는 국내 최초의 외국인 사교클럽이었다는 재물포 구락부가 있다. 지금은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마룻바닥과 커튼, 벽지 등이 뉴트로 정취를 잘 살려놓았다. 개항장 거리 중구청 앞 거리에는 일본식 목조가옥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어 100년 전 시절을 소환한다. 옛 일본 제1은행 인천 지점은 한국 자본 수탈의 본거지였던 곳으로 현재 인천 개항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불호텔 대불호텔도 시간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다. 1888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로 현재 건물은 복원된 공간이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재물포에 도착한 외국인들이 한양으로 가는 길에 숙박하기 위한 호텔 역할을 했다. 터만 남았던 것을 복원했으며 한쪽에는 생활사 전시관을 꾸며놓아 1960년대에서 70년대로 시간여행을 해볼 수 있다. 땀, 추억과 함께 사라지다. 부평변전소, 그리고 기기정비창. 인천에서 100년 전 시간을 들추었다면 인천전력관리처 부평변전소에서는 이제는 사라지게 될 전력설비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다. 인천본부 인천전력관리처 부평변전소는 일제강점기 시절인 1942년 경성전기 부평개폐소로 준공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무인변전소로 운영되고 있다. 부평변전소 한켠에 자리한 기기정비창 역시 1942년에 지어졌다. 건설 당시 단일층 최대 층고 15m, 면적 110평 크기로 경인지역의 변압기 및 발전기를 수리했던 공간이다. 이처럼 80년 역사를 간직한 전력 설비들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올해 하반기 즈음에 자재센터가 경인권 통합물류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부평변전소 제어동과 기기정비창은 철거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3-4.5kV 인천 지역의 전력 개통 전압 불안정과 고장 시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HVDC 설비가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신부평 백투백 HVDC는 연결될 수 없는 서로 다른 교류 개통망을 연결시켜 주어 개통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설비이다. 500MW급 HVDC 그리고 3-4.5kV 차단기 4대 등을 2024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건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평균 350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직원들은 이곳 부평변전소를 수시로 순시 점검하고 정비해왔기에 선후배와의 많은 추억이 쌓여있는 공간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노후화로 인해 취약설비 취급을 받는 애증의 변전소입니다. 제가 근무하던 2004년에는 2인 교대 근무 변전소였어요. 하지만 1961년에는 50여 명이나 근무하던 주요 변전소였다는 찬란한 과거를 선배들로부터 전설처럼 전해 듣곤 했죠. 1970년대 수도권 환상망 구축의 중심이던 변전소가 그 사명을 신부평 백투백 HVDC로 넘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라고 변전운영부 박철현 부장을 비롯한 변전운영부원들은 소회를 이야기한다. 80살 된 전력설비를 돌본다는 것은 정말 녹록지 않다. 그만큼 직원들의 정성과 노력이 배어있을 것이다. 그 모든 추억과 땀을 간직한 채 새로운 전력설비에 자리를 내어주고 사라지게 되었다. 안정적인 수도권의 전력 공급을 위해 뛴다! 인천본부 전력관리처. 인천본부 전력관리처는 인천광역시 전역은 물론 경기도 김포, 부천, 시흥시 470만 명의 시민에게 고품질의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내 해안 지역에 서인천 복합, 포스코 복합, 영흥 화력 등 총 14,734MW의 발전 설비가 있다. 관내에서 생산된 전기의 58%는 인천 지역에 공급되었으며 3-4.5kV 송전선로를 통하여 경기 남부, 서울, 경기 북부로 약 42%를 송출하고 있다. 인천 지역의 발전소들은 수도권 전체 전력 수요의 약 32%를 공급하면서 국가 전력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본부 전력관리처는 인천 도심지의 본부 사옥과 500m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주변의 자재센터, 두 개의 3-4.5kV 옥내형 변전소, 그리고 철거 예정인 부평 변전소와 사택 등이 밀집되어 있다. 사회적 화두인 안전사고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자체적으로 꾸준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송전선로 점검 시 가공 송전선로 전력선 점검용 세이프티 보드를 개발하여 기존 안전장구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1년 품질경영대회 대상 및 송전운영부 투게더 분임조가 전국 품질경진대회에서 대통령 금상을 수상하는 등 품질경영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전력관리처는 전 직원이 안전과 청렴을 몸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전력 품질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뛰고 있다. 미션 파서블. 유연하고 탄탄하게 심신단련. 다섯 남자의 봄맞이 필라테스 체험기. 글 양지혜. 필라테스는 근육을 강화시키고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운동으로 제1차 세계대전 때 포로들의 건강을 위하여 고안되었다.
이번 체험이 필라테스라는 것을 알고 난 직원들의 반응은 대부분 다음과 같았다고 한다. 쉬워 보이는데 운동이 될까? 재밌게 즐기다 오자. 과연 즐기는 시간이 되었을까? 본사 기술기획처 5인방의 좌충우돌 필라테스 체험기를 시작한다. 몸을 쭉쭉 스트레칭으로 준비 운동. 햇볕은 따사롭고 옷차림은 가벼워지는 봄. 겨운에 움츠렸던 몸을 펴고 꽁꽁 숨겨놨던 숨은 살들을 털어내기 위해 운동센터를 찾는 이들이 부쩍 늘어나는 계절이다. 본사 기술기획처 5인방도 산뜻한 봄을 맞아 찌뿌둥한 몸을 풀어주기 위해 필라테스 운동센터를 찾았다. 기술기획처 내 대리급 남자 직원 5명이 참여한 오늘의 체험은 글로벌 마케팅부 김진수 대리의 제안으로 마련되었다. 그는 11월 2일부터 11월 4일에 열리는 빅스포 2022 계획과 우리 회사의 우수 R&D 기술 글로벌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느라 분주하게 지내고 있는데 몸도 마음도 스트레칭이 필요했다고 한다. 탄소 중립을 주제로 하는 빅스포 2022 준비로 바쁜 요즘입니다. 개막까지 6개월이 남았지만 큰 틀을 만들고 구체화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죠. 이미 참가 기업, 유관 처실, 지자체, 전시 전문가가 참석하는 전체 회의를 두 번이나 진행하는 등 이해 당사자 간 꾸준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만큼 잠시 업무 밖에서 동료들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단합도 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필라테스라는 의외의 종목을 제안했는데도 흔쾌히 응해줘서 동료들에게 고맙다는 김진수 대리다.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운동센터에 들어온 직원들. 첫 단계인 기본 스트레칭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직원들은 몸이 굳어서 생각대로 동작이 되지 않았고 운동 좀 한다는 직원들도 유연성이 많이 부족했다. 강사가 자세를 제대로 잡아줄 때마다 힘은 배로 들어갔다. 이어지는 순서는 밸런스볼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동작을 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운동이었다. 바닥에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둥근 볼 위에서 하려니 직원들의 얼굴이 벌써 붉게 달아오른다. 아직 본격적인 운동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시작할 때와 달리 직원들의 얼굴엔 웃음기가 사라지고 진지한 표정이 떠오른다. 필라테스 기구와의 첫 만남.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끝나고 곧이어 본격적으로 기구 운동이 시작되었다. 힘들었던 동작들이 기구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처음 해보는 필라테스 기구들을 보는 직원들의 얼굴에 호기심과 기대감이 떠올랐다. 첫 번째 기구는 체어. 체어는 의자 모양의 필라테스 기구로 균형 감각을 키우고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직원들은 체어를 이용해 하체 근육과 코어를 단련하는 동작을 배웠다. 강사의 설명에 따라 동작을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니 모두의 얼굴에 땀이 흐른다. 마지막 버티기 동작. 강사의 구령이 더할수록 직원들의 다리는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기구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쉽게 동작을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던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다. 기구는 자세를 좀 더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울 뿐 결국 힘을 쓰고 동작을 유지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다음 시련은 바렐이다. 바렐은 사다리 모양의 레더와 둥근 곡선형 바렐이 합쳐진 기구로 약화된 근육 회복과 유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기구이다.
하체 스트레칭과 옆구리 강화 운동의 제격이다. 익숙하지 않은 기구에 몸을 맡기려니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여기저기서 끙끙 앓는 소리. 강사는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자세를 바르게 잡아주었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칭찬했다. 성과활용부에서 전사 특허와 기술 이전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중 대리는 평소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운동으로 땀을 흘리니 건강해진 기분이 들어요 라며 운동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을 닦았다. 힘든 만큼 단련된다. 이어서 물리치료나 재활클리닉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기구 콤비 리포머가 있는 방으로 이동해 하체 단련의 막바지를 이어갔다. 끝날 무렵 나지막하게 차라리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낫겠다는 푸념이 한숨소리와 함께 들려왔다. 웃을 힘도 없이 자세에 집중하던 이들은 플랭크 자세를 마지막으로 시지포스의 끝없는 형벌 같았던 시간을 마쳤다. 땀에 흠뻑 젖은 직원들은 옷을 갈아입고 인근 카페에 모여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의 행복을 만끽한다. 전사 R&D 기획을 전담하는 기술기획실 김남열 대리는 필라테스가 보기에는 많은 움직임이 없고 정적인 운동처럼 보이는데 끊임없이 근육을 쓰기 때문에 무척 힘들어요. 기구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쉬울 줄 알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다칠 수 있다고 하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했어요. 라며 소감을 이야기했다. R&D 혁신부 구준회 대리는 필라테스는 코어 근육이 중요한 운동인 것 같아요. 저희 부서에서는 전력연구원이 연구하는 과제들을 관리, 평가하고 신규 과제를 선정합니다. 사업소에서 제안하는 현장 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 절차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코어 기술을 만든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 골프와 클라이밍으로 꾸준하게 체력을 단련하고 있는 구준회 대리는 오늘의 코어 단련이 고됐지만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사내 연구개발을 비롯해 사회 대학기관 및 기업체와 함께 협력해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실 김석희 대리도 공감했다. 쉬운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짧은 시간에 운동량이 상당한 것 같아요. 건강도 챙길 겸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필라테스도 고려해 봐야겠어요. 라며 웃음 지었다. 비뚤어진 자세를 교정하고 근육을 단련시키는 필라테스는 목, 어깨, 허리 통증을 달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꼭 필요한 운동이 아닐까? 기술기획처 오인방은 필라테스 그까짓 거? 라고 쉽게 말하는 동료들이 있다면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고.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사보 4월호 오디오북 낭독자로 참여하게 된 경남 산청지사 고객지원팀 김인하입니다. 제 목소리로 우리 회사 관련 현안을 생생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 캡코에도 119 구조대가 있다. 캡코 119 재난구조단 윤영인 대장 인터뷰. 글 장은경. 한전에도 119 구조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어쩌면 한전인들조차도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국가적 행사에 그리고 국가적인 재난 현장에 어김없이 나타나 맹활약을 펼치는 캡코 119 재난구조단의 이야기를 윤영인 대장에게서 들어본다. 지난번 울진 삼척에서 일어난 산불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가적으로 큰 재난 상황이었죠. 이 화마로 평생을 일궈온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한 분들에게 저희 캡코 119 재난구조단이 힘을 보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윤영인 캡코 119 재난구조단 대장은 지난 3월 발생했던 울진 삼척 산불 현장 스토리로 말문을 열었다. 4일 산불 비상 발령이 떨어지자마자 전국의 대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150여 명의 대원이 모여서 각각의 현장에서 활약을 펼쳤죠.
저는 밤새도록 460km를 운전해서 삼척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36명의 대원이 집결했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소방학교에서 훈련을 수료한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산불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강풍의 불길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겐 대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기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잔불 진화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소방 안전모와 진화 장비 등을 갖추고 전문 소방 훈련을 갖춘 저희 캡코 119 재난구조단의 활약에 한전에도 이렇게 전문성 있는 구조단이 있는 줄 몰랐다며 놀라더군요. 대한민국 재난 현장엔 어김없이 그들이 있다. 캡코 119 재난구조단은 2010년 10월 19일에 창단이 선포됐다. 국내외적으로 재난이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국내에서 유일한 공기업 소속 전문 재난구조단이다. 대형 재난 시 응급구조와 응급처치 및 현장 복구활동 등의 각종 구호활동을 진행한다. 창단 인원은 110명이었는데 현재는 2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뉘며 1개 권역 안에 인명구조와 의료지원, 현장지원팀이 배치돼 있다. 재난구조단은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항상 그 현장에서 함께했다. 2016년에는 태풍 차바가 휩쓸고 지나간 울산 지역 피해 복구 활동과 여수 지역 태풍 복구 지원, 포항 폭설 복구 지원, 삼척 폭설 복구 지원, 강남구 설릉역 침수 피해 복구 지원 등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재난의 현장이면 어김없이 캡코 119 재난구조단이 나섰다. 또한 국가적인 큰 행사마다 맹활약을 펼쳤다.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와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및 원자력인더스트리회의, 2013년 WEC 대구 세계에너지총회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의 큰 국가행사에서 응급의료, 경기장 안전 및 해상안전근무를 지원했다. 또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맹활약했다. 그리고 2022년 올해 울진 삼척 산불 재난 현장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했다. 하늘에서 바닷속까지 섭렵한 고수들이 모였다. 평상시에 이들은 업무 외 시간 틈틈이 인명구조 기본 훈련 및 전문 교육을 열심히 받는다. 차량 구조 훈련과 주마 및 레펠 구조 훈련, 로프 인명구조 훈련과 도시 탐색 구조 훈련 등 기본적인 소방 훈련부터 수상 인명구조원 교육과 스쿠바 교육, 스쿠바 순환 인명구조 전문가 교육과 설상 인명구조 전문가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으며 구조 및 구급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올해 4월 초에는 북한산에서 4박 5일간 산악 인명구조 교육을 받기도 했다.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는 인명구조 훈련은 굉장히 강도가 높다. 라이프가드 훈련 같은 경우는 4일간 8시간의 교육을 받는데 4에서 5kg이 빠진다. 이렇게 힘든 훈련을 거친 대원들은 실제 일상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도 한다. 무한지사 김현수 대리는 낚시터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구해 하트세이버 훈장을 받았다. 문승필 전력연구원 부장도 라이프가드 교육을 받고 물에 빠진 여성 2명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어가 여성 2명을 밀어내고 본인은 해변가에서 탈진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본인의 훈련과 교육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은 대원들은 차에 응급구조 장비를 싣고 다니며 늘 인명을 구조할 채비를 갖춘다고 한다. 윤 대장은 가장 잊지 못할 순간으로 평창올림픽 구조활동을 꼽는다. 구조단은 무주에서 설상구조 훈련도 꾸준히 시키고 있기에 구조대원들 중에 대한스키협회 심판 자격증까지 갖춘 고수들이 많다. 스키페트롤 자격증은 물론이고 응급구조사 자격까지 갖춘 단원들을 보유한 캡코 119 재난구조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때 맹활약할 수 있었다. 윤 대장은 대회 중 상처를 입은 북한 선수를 직접 치료하기도 했다고 한다. 국민에게 선한 이웃, 한국전력을 새기다.
윤 대장은 단원들과 창단 때부터 12년 동안 호흡을 맞춰왔다. 단원들은 어려운 현장에서 대장이 상황 판단을 올바로 해주리라는 믿음으로 따라주고 윤 대장은 전직 소방 경력을 토대로 단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치밀하고 신속한 판단으로 팀을 이끌며 하나 된 팀워크를 펼친다. 이번 울진 산불 역시 대원들과 하나됨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계기였죠. 한참 쉬고 있을 금요일 밤의 호출에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달려와준 단원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더 고마웠습니다. 특히 박상욱 차장은 생일 파티를 하다가 연락을 받고 바로 달려왔다고 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녁 식사 시간에 다 같이 생일 축하를 해주었다고. 우리 단원들 이야기를 하자면 밤을 새워야 해요. 일기 때부터 함께한 단원들은 12년직입니다. 눈빛만 봐도 알 정도로 호흡이 척척 맞죠. 윤영인 대장은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단원 자랑을 본물 터뜨리듯 쏟아냈다. 그는 단원 하나하나의 특성과 재능을 정말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제 윤영인 단장은 내년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돌아보니 한전에서 12년지기들과 함께한 한전에서의 시간이 무엇보다 값진 시간이었다고 회상한다. 그가 간직한 구조단원의 현장 사진들을 보노라면 노란색 단복에 한국전력이라는 파란 글씨가 유독 눈에 띈다. 현장에서 119 소방구조대로 하도 오해를 받아서 한국전력이라는 로고를 키웠다고 윤 대장은 설명한다. 주요 국가적 행사에서 또는 재난의 자리에서 한국전력 로고가 선명히 박힌 단복을 입은 캡코 119 구조단원들이 활약하는 모습은 세상의 빛을, 이웃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이웃, 한전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각인시키고 있다. 알아봅시다. 전력망으로 읽는 국제정세. 글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가 전 세계를 달구고 있다. 이번 호 알아봅시다에서는 전문가 기고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전력망과 에너지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 짚어본다. EU와 우크라이나, 전력망으로 묶일까?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3월 16일 유럽연합은 뜻밖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서쪽의 몰도바 두 나라의 전력망을 유럽 대륙 전력망인 엔소이와 동기화했다는 내용이었다. 아직 우크라이나는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전력망의 동기화가 완료되면서 최소한 전력 부문에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EU의 일부가 됐다.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이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EU와 우크라이나 관계의 역사적인 이정표라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2017년부터 러시아로부터의 전력망 분리 및 엔소이와의 동기화를 추진해왔다.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던 동기화 사업은 지난달 러시아의 침공 이후 2월 27일 우크라이나 측이 EU에 긴급하게 완료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엔소이 측이 단 2주 만에 신규 장비 설치와 테스트 수행 등 1년치 작업을 긴박하게 진행함으로써 마무리됐다. 구소련에서 독립했던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독립 이후 계속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전력망의 일부였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2014년 이후 러시아와 전력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전력망 관리 체계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를 해소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결과와 관계없이 일단 전력 부문에서는 러시아와의 단절을 이뤄냈으며 다시는 러시아와 전력망을 연결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엔소이와의 동기화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단기적으로는 전력망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중 일부를 가동 중단시킴으로써 전시의 귀중한 연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한 정전 시 유럽으로부터 비상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돼 사회 시스템 유지에 대한 부담이 감소했다. 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잉여 전력을 유럽의 나머지 지역에 수출할 수도 있게 됐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큰 에너지 소비국 중 하나로서 국가 전력의 약 55%는 4개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며
나머지는 주로 석탄 화력발전소가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의 전력을 의존하는 국가들, 어떻게 대처할까? 러시아로부터의 전력망 분리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이외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도 추진하고 있다. 발트 3국은 1990년대 초반 구소련에서 독립했고 2004년 EU에 가입했다. 하지만 발트 3국의 전력은 계속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그리고 발트 3국은 그동안 브렐이라는 하나의 전력망으로 연결돼 있었다. 최근까지 발트 3국은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가 점차 높아지고 있었지만 가스 및 석유와 달리 전력망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리투아니아 서쪽에 러시아 발트해 함대의 본거지이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배치된 러시아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러시아가 발트 3국에 대한 전력 공급을 차단할 경우 칼리닌그라드까지 정전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 최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역시 하나의 전력망으로 연결돼 있어 러시아가 자국에 막대한 피해를 무릅쓰고 전력망을 차단할 것으로는 상상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기술 및 보안 관점으로 브렐 분리는 시급하거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EU 가입 이후 2007년 브렐과 분리하고 유럽 전력망과 동기화하려는 아이디어가 등장했으나 구체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18과 2019년을 전후해 러시아가 발트 3국을 브렐에서 제외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서 상황은 변화했다. 러시아는 서부 지역의 전력망을 발트 3국과 분리시키는 별도의 망 구성을 마쳤으며 칼리닌그라드에 대해서는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가스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다. 에너지 대기업인 가스프롬과 로스네프트의 배당금 13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 2020년 말 4개의 가스화력발전소를 완공하고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2019년 봄에는 라트비아에서 정전이 발생했는데 그 타이밍이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을 연결하는 해저 인터커넥터인 에스트링크 가동이 중지되던 시간과 일치해 러시아의 의도는 더욱 확실해졌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브렐 계약 및 절차에 따라 모스크바에 자리한 통제센터에서 그리드의 안정성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예비력을 활성화하도록 지시해야 했지만 통제센터는 정전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 리투아니아는 이 사건에 대해 러시아가 발트 3국의 그리드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의도적으로 테스트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행히 정전 사태는 인접국인 폴란드가 전력 공급을 확대하면서 빠르게 해소될 수 있었지만 발트 3국은 브렐에서의 빠른 분리가 필요함을 새삼스럽게 인식했다. 이에 따라 발트 3국은 본격적으로 브렐로부터의 분리를 위해 16억 유로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유럽연합은 이 가운데 75%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계획으로는 브렐로부터의 분리를 마무리하고 이후에 전력망과 동기화하는 일정인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드의 연결과 단절을 만드는 것. 더 많은 국가들을 연결하면서 상호 의존도를 높여 전쟁과 같은 충돌을 예방하고자 했던 유럽의 전력 및 에너지 정책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항상 더 넓어지고 복잡해질 것만 같던 그리드는 정치적 단층선을 따라 뚜렷하게 분리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30년 동안 진행되던 흐름은 이제 역류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경우 슈퍼그리드의 추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더욱 많아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측면에 더해 국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그리드를 바라보고 관리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아이들은 공을 갖고 논다. 공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달아나고 아이들은 그것을 따라잡느라 숨이 가쁘다. 여기서 공의 역할은
아이들의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공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규칙한 움직임으로 아이들을 갖고 논다. 무수한 실패와 탄식의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공의 경로를 파악하고 제어하는 법을 배운다. 그러므로 그들의 공놀이는 공처럼 굴러가는 세상을 살아내는 연습이다. 안규철, 사물의 뒷모습 15쪽 중에서. 휴일의 공원 풍경을 상상해볼까요? 벤치에 앉아 쉬다가 공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보게 된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풍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지 살필 테고, 다른 누군가는 아이들이 쓴 마스크를 보며 짠한 기분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아이들의 예상을 비껴가며 움직이는 공을 바라볼 거예요. 시각예술가 안규철은 아이들의 공놀이를 삶에 비유합니다. 그의 말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삶엔 예상 밖의 즐거움이 깃들 수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사보 사월호 낭독자 김인하, 박다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목소리로 산의 소식을 직접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나 색다르고 뜻깊었습니다. 다른 사후분들도 꼭 참여해보시길 강추드립니다. 감사합니다.